1979년에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처음 방송된 이래로 지금까지 방영된 작품만 무려 50개 이상. 건담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는 관심은 있지만 아직 본 적이 없거나 건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알고 싶은 건담 미경험자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담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우주세기를 중심으로 건담의 역사를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제로부터 시작하는 건담 우주세기 편. 가장 먼저 우주세기란 인류의 생활의 장이 우주까지 확대된 것을 계기로 석이 대신 사용하게 된 새로운 연호입니다. 건담의 왕도라고 할 수 있는 우주세기 시리즈는 서로 다른 작품들이 같은 시간의 흐름 안에 존재하며 모두 이어지는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싸움, 하나의 행동, 영웅 한 명의 탄생이 뒤에 등장하는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대한 초대작 역사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새 연호가 제정된 지도 반세기 이상 지난 우주세기 0079년,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도시인 사이드3는 스스로 지형 공국이라 칭하며 지구 연반 정부에 독립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일련 전쟁입니다. 지온 공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빌 슈트 자쿠를 양산하여 지구 연방군을 유린하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런 자쿠에 대항하기 위해 지구 연방군이 개발한 것이 건담입니다. 신형 모빌 슈트 도입에 의해 괴멸 직전 상태였던 지구 연방군은 기사회생했고 전황은 뒤집혔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은 모빌 슈트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련 전쟁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지구 연방군의 소년 파일럿 아무로 레이와 지온 공국군의 에이스 파일럿 샤 아즈나블입니다. 첫 등장에서 민간인이었던 아무로는 우연히 모빌 슈트 건담에 탑승하게 되고 한 손에 설명서를 든 채로 필사적으로 조정하여 간신히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그 후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군인이 되어 혹독한 전투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한편 샤아는 붉은 혜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연방군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지온 공국군의 엘리트 파일럿입니다. 하지만 샤아가 지온 공국에 소속되어 전투에 나서는 것은 지온 공국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온 공국이 중추인 자비 가문에 복수하기 위해서죠. 전쟁의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부딪히며 때로는 공감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된 영원한 라이벌 아무로와 샤아. 전투가 끝을 향해 달려갈 무렵 아무로와 샤아는 초인적인 직감과 통찰력을 가진 뉴 타입으로 각성하여 다른 이들이 범접할 수조차 없는 격렬한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일련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수많은 작품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샤아에 대해 논하고 싶다면 이 작품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샤아의 성장 과정과 자비 가문에 복수하려는 이유가 밝혀지는 기동전사 건담 디 오리진이 필수입니다. 또한 일련 전쟁의 뒤편에서 남모르게 전쟁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다룬 작품도 다수 있는데요. 지구 연방군이 동남아시아 전선의 제08MS 소대장으로 임명된 신참 사관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그려낸 기동전사 건담 제08MS 소대. 지구 연방군 뉴타입 전용 건담 NT-1 알렉스를 둘러싸고 주인공인 초등학생 R과
지용군 버니가 전쟁의 참혹함을 직면하는 기동전사 건담 00AT 주머니 속의 전쟁 등 지용공국이 중요 보급로인 썬더볼트 권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 기동전사 건담 썬더볼트 등 다양한 시선에서 전쟁의 그림자 깊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쟁 종전 후 전 지온 공국군 에귀유 델라즈 중장은 지온의 잔당을 모아 델라즈 플리트를 조직합니다. 우주세기 0083년 지원군 출신 아나벨 가토 소령이 연방군에게서 탈취한 건담 시작 2호기로 군함을 급습하고 종전 선언은 부당하다며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것이 델라즈 분쟁입니다. 이 분쟁 속에서 연방군 건담에 올라탄 것이 코우 우라키입니다. 첫 등장 때는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그는 솔로몬의 악몽으로 불리는 아나벨 가토 소령과의 전투에서 성장을 이루며 지구 콜로니아를 저지하기 위해 활약합니다. 1년 전쟁 종결 후 7년, 우주세기 0087년에 그리프스 전역이 발생합니다. 이야기는 지구 지상주의를 재창하며 스페이스 노이드를 탄압하는 엘리트 조직 티탄즈와 그에 대항하는 에우고의 지구 연방 조직 간의 대립이 중심이 되어 전개됩니다. 전쟁 종반에는 지온 공국 잔당 중심의 소행성 기지 엑시즈가 가세하여 3파전이 되며 혼란이 심화됩니다. 건담 마크2와 제타 건담을 조종하게 된 것은 아무로 레이의 재림으로 불리는 카미우 비단입니다. 에우고에 소속된 그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뉴타입의 힘을 갖고 있었죠. 1년 전쟁의 중심 인물이기도 했던 지온 공국 출신 샤 아즈나블은 크와트로 버지나로 이름을 바꾸고 에우고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1년 전쟁의 영웅이 된 아무로 레이는 뉴타입의 힘을 두려워한 상부의 견제로 인해 근신 처분을 받았으나 에우고에 소속되어 반티탄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동료들이 하나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며 정신이 마모되어 가는 중에도 카미우는 티탄즈 괴멸을 위해 분전합니다. 그리프스 전역이 끝난 뒤 엑시즈를 이끄는 하만칸이 네오지온의 부흥을 선언하며 지구 연방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제1차 네오지온 전쟁의 시작입니다. 동료들과 고물상을 운영하는 소년 주도 아시타는 한몫 잡기 위해 제타 건담을 훔치러 들어갔던 것을 계기로 에우고의 일원이 되어 더블 제타 건담을 조종하며 네오지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아무로와 카미우처럼 급작스레 건담 파일럿으로서 두각을 드러낸 주도의 활약과 네오지온의 내부 분열로 인해 전쟁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1차 네오지온 전쟁이 끝나고 4년이 흐른 우주세기 0093년 샤 아즈나블은 신생 네오지오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기술 사이코 프레임을 사용한 모빌 슈트 사자비를 개발한 그는 스스로 총독이 되어 지구 연방군 정부에게 다시금 싸움을 걸어옵니다. 샤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것은 지구 연방군의 외곽 조직인 론드벨 부대 소속의 아무로 레이였습니다. 직접 개발에 참가한 뉴 건담에도 사이코 프레임을 탑재하였고 제1차 네오지온 전쟁에서 등장한 무선식 전방위 병기 판넬을 참고해 뉴 건담 전용으로 개발한 핀 판넬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샤아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소행성 기지 엑시즈를 지구에 떨어뜨리는 작전을 펼치고 지구의 운명이 걸린 영원한 라이벌 아무로와 샤아의 싸움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지구 연방정부 전복 가능성을 품고 있는 라플라스의 상자. 그것을 100년 가까이 은닉해온 비스 재단이 네오지온군 잔당인 소대치키에게 넘기려 한 것을 발단으로 지구 연방군 론드벨을 끌어들인 무력 분쟁으로 발전합니다. 이 전쟁의 중심이 된 것은 공업 우주 콜로니에 사는 소년 버나지 링크스, 그리고 라플라스의 상자의 거래를 단신으로 막으려 하는 오드리 번이라는 이름의 소녀. 전문학교 학생에 지나지 않았던 버나지는 라플라스 상자의 열쇠이기도 한 순백색 모빌 슈트 유니콘 건담과 만나 파일럿으로서 전쟁의 불길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상자를 열기 위해 또는 탈취하기 위해 지구 연방군인 론드벨과 샤아의 재림이라고 불리는 소대치키 에이스 파일럿 풀 프론탈 등이 뒤섞여 유니콘 건담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과연 라플라스의 상자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주세기 100년의 비밀이란? 라플라스 사변에서 다시 1년이 흐르고 새로운 유니콘 건담이 등장하면서 일어나는 불사조 사냥을 그린 기동전사 건담 내러티브에서는 라플라스 사변으로 인한 영향을 다룹니다. 샤아의 반란으로부터 12년, 민간인을 강제로 우주로 연행하는 비인도적인 정책, 인간 사냥이 실행되는 중에 연방정부 고위 관리들을 암살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실행한 것은 반지구 연방정부 운동 마프티인데요. 마프티의 리더는 아무로 레이와 샤아 아즈나블의 이념과 이상, 의지를 품은 마프티 나비유 에린. 그의 정체는 1년 전쟁 중 아무로의 지휘관을 맡았으며 카미유, 주도 같은 뉴타입 영웅들을 이끌어온 연방군 대령 브라이트 노아의 아들 하샤웨이 노아입니다. 자신이 믿는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하샤웨이의 운명, 연방군 대령 케네스 슬랙과 수수께끼의 미소녀 기기 안달루시아의 만남으로 인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고귀한 의식을 가진 자와 높은 능력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한 국가 코스모 바빌로니아를 건국하려는 무장단체에 의해 발생한 소동을 기동전사 건담 F-91에서 그리고 있으며 그 후에 벌어질 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인류가 우주로 이주한 지 1세기 반이 지나 지구 연방정부의 통치력은 약화되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여러 우주 콜로니가 모인 사이드2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잔스카르 제국은 지구 연방정부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국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조직 리가 밀리티아와 제국 간의 전투에 조우한 우소 에비는 주위의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빅토리 건담의 파일럿이 됩니다. 부조리한 전쟁 속에서 성장해가는 우소. 전쟁의 결말은 과연? 우주세기가 탄생하면서 벌어진 여러 전쟁을 중심으로 건담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을 소개한 것뿐입니다. 건담의 세계에는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개념, 기술, 인물, 대사가 등장하기에 세계 각지에서 그 해석과 이론을 밝혀내기 위한 논의가 거듭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인류, 뉴타입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리는 공포의 기업,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는
수많은 작품에서 영향력을 끼쳐온 브라이트 노아는 더 나아가서 강화인간, 사이코뮤, 자비가문. 자, 당신도 건담의 세계를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